그런데 다이어트와는 거리가 먼 고열량의 디저트들이 한가득. 게다가 양도 꽤 많아 보입니다. 정미야, 이거 너무 많이 시킨 거 아니야? 나는 이런 거 못 먹는데 먹으면 바로 살인데. 옛날에 탄수화물 다 한 번 다 끊어봤잖아. 근데 그 다 끊어봐도 다시 제자리로 오고 막 요요가 오더라고. 옛날에 나 쪘던 거 알지? 살찔 걱정에 망설이는 친구들과 달리 스스럼 없이 디저트를 먹기 시작하는 정미 씨. 야, 그렇게 먹고도 그렇게 몸매를 유지한다고? 뭔가 숨겨놓은 비밀이 있어, 보니까. 그녀가 뭔가 감추고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언니, 내가 다이어트하면서 꾸준히 챙겨 먹는 건데 이게 다이어트 유산균 BNL17이야. 내가 완전히 이렇게 통통했었잖아. 근데 탄수화물 먹으면서 끊었다가도 했는데 요요 없이 이게 되게 나한테 도움이 되더라고. 50대에도 군살 없이 탄탄한 건강미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의 정체. 역시 BNR17입니다. 친구들에게도 한번 권해보는데요. BNR17을 통해 먹는 즐거움을 되찾은 후 일상에 꼭 함께한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찾아온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살이 쪘을 땐 사진 찍는 걸 끔찍이도 싫어했던 정미 씨. 하지만 이제는 이 사진으로 자신을 관리한다는데요. 제가 대회에 나가면서 이제 바디 프로필도 많이 찍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좀 의지를 다지려고 책상에 두는 것보다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두고 두고 보면서 옛날에 내가 뚱뚱했던 모습을 돌아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전시해놓고 있어요. 그녀가 필사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했던 이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살들이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좀 창피한데 뱃살도 D라인으로 정말 이렇게 막 나왔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퉁퉁 부어가지고 이게 혈액순환도 잘 안 되는지 되게 몸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것 때문에 그런지 두통도 생기고 소화불량도 있어가지고 너무 몸이 안 좋더라고요. 와, 그 와중에 또 이렇게 대장 용종이 생겨가지고 그것도 또 대장 내시경 하면서 또 뛰게 되었고. 비만인에게 흔히 발생한다는 대장용종은 대장암의 씨앗이라 불리는데요. 지방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안 아픈 곳이 없어서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그때. 그런데 병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자꾸 그런 이렇게 살이 찐 것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살을 빼고 몰라보게 건강한 삶을 사는 경미 씨. 이제 그녀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경미 씨의 식탁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다이어트 과정에서 운동뿐 아니라 식습관에도 많은 변화를 줬다는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골고루 섞여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살을 빼기 위해 식단부터 운동까지 온갖 시도는 다 해봤다는 그녀. 하지만 반복되는 요요를 경험하면서 극단적이기보다 지속 가능한 식단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는데요. 그렇게 바로잡은 건강한 식습관을 지금까지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될 무언가가 또 한 가지 있죠. 식사 때마다 빼먹지 않고 먹고 있는 BNR17이에요. 다이어트 유산균이라고 불리는데 탄수화물 흡수를 좀 줄여주고 그리고 살이 찌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대신 적당히 챙겨 먹으면서도 살을 빼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BNR17을 선택한 것. 꾸준히 챙긴 후 삶의 질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식단은 제대로 못하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좀 불편하고 그랬거든요. 과민성으로 장이 좀 안 좋았었는데 BNR17을 접한 뒤에 그런 불편함이 많이 없어졌어요. 중년 여성들이 선택한 다이어트 방법이자 살을 빼고 건강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준 오늘의 위대한 식탁 속 주인공은 BNR17이었습니다. 우리의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가짜 식욕. 그런데 이 BNR17이 식욕 조절을 도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비만인의 경우 체내 지방이 많은데 그럴수록 식욕 억제 호르몬이라 불리는 렙틴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렙틴 저항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 렙틴이 분비돼도 인체가 포만감의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해 과도한 식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BNR17이 비정상적인 식욕을 부르는 렙틴의 저항성 해소를 도와 탄수화물 중독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실제 비만한 사람의 경우 혈중 렙틴 농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에게 10주간 BNR17을 섭취하게 했더니 대조군에 비해 렙틴 호르몬이 억제돼 정상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